분위기 싸한 저녁 시간. 효진 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아침에 바다 나갔는데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갖고 일찍 집에 들어왔어. 대답이 없어. 어? 응? 이해 못해? 이야기란 말도 안 해. 물어봤자 말 대답을 안 해. 바다 주는 거.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다투리 상태 뭐 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럼 뭐 얘 대답도 못해요. 물어봐줘. 뭐 알아 대답을 얘도 못하는 거야. 지그러다가 막 너 같이 팬이 갱가이 들어다니도. 말로 사람이 해야. 응? 그 아는지? 말도 다니고 묵어 못 묵고 아무 말 안 묵는다고든지 사람이 말로 해야. 네. 네, 해야 돼. 응? 어? 남편의 설득에도 마음을 열지 않을 만큼 뭔가에 단단히 속이 상한 팜티마이. 아이 낳을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시어머니와 팜티마이의 갈등은 계속 깊어만 간다. 그러니까 이 무슨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저도 뭐 답답해서 못 사네. 베트남에서 온 처녀들이 여기 와서 한국 생활을 하려고 뭐 한 10년 걸리네, 10년.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야 돼. 애 놓고 자고 세월이 가야 돼, 세월이. 자신의 모든 투정을 웃으며 받아주던 남편이 저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가족들도 자신 못지않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팜티마이는 처음으로 해본다. 오늘은 팜티마이가 기다리던 한국어 공부하는 날. 임신한 팜티마이를 위해 다문화센터의 선생님이 직접 오셨다. 팜티마이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제 배가 많이 올랐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은 팜티마이가 남편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한국 사람이다. 휴대 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안 켜져요. 네, 안 켜져요. 네. 이유는요? 왜 안 켜져요? 배터리는 앞에 다음에 다시는 키워요. 책만 잡으면 눈빛이 반짝이는 팜티마이. 그저 적응해 잘 사는 게 목표인 다른 이주 여성들과 달리 팜티마이에겐 야무진 꿈이 있다.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외국 사람 도와줄게요. 한국만 잘 모르겠지만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한국만 잘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보고 싶었던 이유가 공부 때문만은 아니다. 아저씨 어려운 거 많아요? 어머니하고 어려운 거는 없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어려워요? 그냥 어머니 이렇게 사람은 뭐 뚝뚝하니까. 뭐 뚝뚝하니까. 네.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팜티마이 씨가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는 연습. 어머니는 뭐 뚝뚝하지만 팜티마이 씨는 좀 더 상냥하게. 팜티마이 씨에 의해서 또 조금 있으면 아기가 생길 거니까 손자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살아서 그게 이제 20년 이 정도 선생님 정도 살고 보면 아 어머니가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10년, 50년 이렇게 길게 생각. 누구보다 소통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팜티마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뚝뚝하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도 되고 싶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싶다. 결혼은
무엇보다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응원 같아요. 다음 날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출산을 위해 삼천포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 미조항까지 배로 20분, 삼천포까지 차로 1시간. 고립된 섬에서는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낳을 때까지 어려움의 연속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생전 처음 만나는 진통이 시작됐다. 마사지. 맞어. 나이만 먹었지 처음이긴 효진 씨도 마찬가지다. 시원해요? 시원해? 어? 엄마, 뜨거워. 아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유, 혼자서 이래 애기 놓기라고 열이 갖고 많이 자고 계서 이래 아갖고 또 열이 갔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힘내. 힘이 들어도 힘내. 진통이 잠시 멈춘 사이 며느리는 밤새 준비했던 말을 꺼낸다.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안 싫어요? 응? 건강이, 우리 건강이 안 싫어요. 아이고, 건강이 좋지. 내 손진대. 네. 내 손잔대. 와, 싫어. 내는 얼마나 우리 손질을 기다렸는데. 네. 고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네, 우리 네. 건강이로. 그리고 제가 뭐 어디는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천천히는 말씀해주세요. 제가 성격을 고치요. 사실은 서로가 하고 싶었던 말, 듣고 싶었던 얘기. 그리 엄마는 그리 말해줘서 우리 마이가 그리 말해줘서 엄마는 너무너무 고마워. 나중에는 한국만 잘 할 수 있어. 어머니나 많이 집에 일은 많이 도와준 게 열심히 한국 음식 배워요. 또 한국만 배워요. 그래서 어머니는 천천히 기다린 게요. 예. 아이고 우리 마이가 이리 마음이 좋은 줄 내 엄마 이제 알았다. 고마워. 괜찮아. 시어머니, 제가 나 딸이에요. 며느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진통 중에 꺼낸 며느리의 사과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 막혀있던 응어리를 한 번에 풀어줬다. 우리 며느리 그런 이야기를 줄 내 몰랐어요. 엄마, 어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천천히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좀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진통은 더 심해졌다. 엄마 힘 안 줘도 되나? 내가 힘이 있습니다. 엄마는 안 보다. 어머니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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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만실에도 함께 들어간다. 산모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꽉 쥐고, 꽉 쥐고 이렇게 당겨봐 이렇게. 어? 그러면서 아래로 배꼽 배꼽 봐. 이렇게, 어? 아, 잡아 당겨.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아래로 보고 여기로 네 머리 있는 대로 볼까 니 잡 당겨라. 조금만 더. 좀 더. 머리 들지 말고. 머리 들지 말고. 좀 더. 힘내. 힘내. 조금 더. 힘내.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머리 들지 말고. 조용히 해. 힘줘. 힘줘. 나가서 나가서. 힘줘. 힘줘. 나가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 어, 어. 어, 좀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013년 8월 26일 오후 5시 15분 강효진, 팜티마이 부부의 첫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고, 고생했어.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1년. 아기는 가족의 갈등과 반목을 한 번에 풀어내며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다. 베트남 새댁 팜티마이가 엄마가 된 날.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아, 그 우리 건강이 아기도 한국만 그리고 베트남 잘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잘 잘 자라요, 잘 키워요, 잘 먹었어요. 아나지 건강.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 강씨네는 조두에서 가장 다복한 대가족이다. 속에 회사라 나고 새로운 꿈.